사진 제공 연세대학교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연세대학교와 KT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 네트워크 오지 오픈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18일 연세대는 지난 16일 KT와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 이스트 빌딩에서 이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지 오픈 플랫폼은 KT의 오지 상용망을 토대로 지난 안전, 자율주행 등 오지 주요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다. 연세대와 KT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확대, 차별화된 오지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업무 협약 계획에 따르면 오지 오픈 플랫폼은 올해 12월에 출범한다. 연세대는 3.5GHz, 기가헤르츠,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KT 오지 상용망으로 신촌 캠퍼스와 송도 국제 캠퍼스 간에 연결해 오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 커넥티드카 등의 이동체 무빙 아부직체를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를 개발,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KT는 오지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 최초 오지 상용 네트워크 기반의 오지 서비스 검증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제공 연세대학교 특히 연세대와 KT는 이번에 구축하는 오지 오픈 플랫폼을 프리모우 5G 연구에서도 응용, 해당 연구 결과물을 실제 오지 상용 환경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프리모우 5G 연구는 올해부터 이동체 활용 재난 구조 분야와 공장 자동화 분야의 연구이며 한국과 유럽의 통신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또 향후 URLLC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즈와 같은 초저지연 통신 기술을 오지 상용망에 적용해 지연 시간에 민감한 이동체와 연계되는 시공간 초월 가상 현실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증해보고 관련 오지 융합 서비스도 선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의연 이외에도 오지 오픈 플랫폼을 통해 오지 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연세대는 KT의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두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해 도서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실감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부학 원격 강의 지원, 의료 현장에서의 영상 전송 속도 개선 효과 등도 검증할 계획에 있다. 이봉규 연세대 학술정보 원장은 연세대는 세계 최초 오지 상용망 기반 연구시험대를 구축, 다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프리모우 5G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윤 연세대 교수는 KT와 연세대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망을 활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향후 오지 기술 선도를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 사장은 KT는 오지 오픈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초 오지 상용 네트워크 기반의 오지 핵심 서비스 개발, 검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오지 융합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